이지트 속속 오늘의 코리아 타임즈 한정훈입니다. 오늘도 이지트론 코리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cheers 제목은요. cheers and encouragement. cheers는 환호하다죠. 환호란 얘기죠. 그리고 encouragement는 격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누구를 격려하거나 좀 힘을 돋울 때 fighting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 fighting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let's go. 뭐 You can do it. Good luck. 뭐, do your best. 굉장히 많죠. 근데 이 let's go 같은 것도 꼭, 뭐, 꼭 가자라는 말 이외에 이런 힘내, fighting이라는 얘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get better quickly도 또 쓰고요. 특히 좀 많이 쓰는 게 이 cheer up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나 안 좋아 보일 때 why do you have long face? 이렇게 왜 우울해 보냐? long face가 우울하다. 뭐 힘, 그 힘이 없 쓸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왜 우울해 우울하냐?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cheer up. 자, 힘을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파이팅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이 대한민국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이게 아니라 go Korea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go 다음에 그 응원할 대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가 설명 보겠습니다. 자, 부가 설명을 보면은요, fighting is a Korean English expression, Konglish. 자, fighting은 한영 표현으로 콩글리시, 그러니까 콩글리시 표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That translates to you can do it. 자,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것, 그런 뜻이라는 얘기 되겠죠. It used to, it used to. 자, 이렇게 해서 너는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뭐 사용된다는 얘기도 쓰였고요. Unite and rally. 자, unite은 결합, 통합에 대한 얘기겠죠. 자, rally. 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동사로 해서는 불러 모으다, 결집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group of people. 굉장히 많은 군중을, 사람들을 얘기하죠. In support of commonality. 자, in support of 하면은 뭐뭐를 지지하여, 찬성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지지를 쓰기도 하지만 support라는 단어로도 쓰면 in support of라고 이렇게 구루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commonality, 자, 공통성, 공통성을 지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성을 지지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결집시키고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이팅을 쓴다는 얘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 보면요. It is frequently cheered. 이렇게 나왔습니다. Frequently 하면 자주 빈번하게 얘기를 하고요. At company events, sports games. 자, 회사 행사나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while drinking with friends, 저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자, 친구랑 술 마실 때 우리가 건배 얘기하죠. 건배할 때 chee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whenever a friend needs encouragement, 친구들 격려가 필요할 때 언제나 to overcome a challenge,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fighting, 뭐 술 먹을 때 fighting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건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cheer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cheers도 요즘에 많이 쓰기도 하니까요. 저 기억해 두시다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타임즈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